청년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청년파라 표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. 이들은 교육권, 기후 문제 등 청년들 요구에 진정성 있게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부산 경남 지역을 순회 중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MZ세대 연구원들을 만나 소통을 이어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야구장에서 한국 시리즈를 관람하는 등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청년층 민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.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가 483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. 서울의 병상 가동률은 76%를 넘어서는 등 방역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짚어봅니다. 광주의 한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나 검은 연기가 도심을 덮었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